안녕하세요, 경화입니다. 오늘은 진짜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부터 제일 많이 오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미루다가 포트폴리오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고자 드디어 결심을 하고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좀 정리를 해왔는데 포트폴리오 안에 레이아웃이나 그런 거 정하는 디자인하는 팁이나 그리고 이제 인쇄소 제본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앞서서 먼저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제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게 왜 여기 플라스틱 요 파일 안에 들어있는지는 제가 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렇게 이런 책이다라고 설명한 파일을 목차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총 3권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 3권으로 구성한 이유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포트폴리오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포트폴리오를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거를 정리를 했는데 4학년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4학년 거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재본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애초에 다 나눠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 번째 북은 4학년 때 작품이 들어있고 첫 번째 북이 3학년 때 작품, 그리고 이 두 번째 북이 1, 2학년 때 작품이에요. 왜 두 번째 북을 1, 2학년 때 작품을 넣냐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퍼스트, 세컨드, 썰드 이 순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1, 2학년 때 작품은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중간 책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더 메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셋 다 얇기는 한 요 정도로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한 이 정도 얇기로 제작을 했고 한 권당 페이지 장수는 저기 보면 56페이지 56장이 아니고 한 40에서 한 60 정도 페이지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아마 4학년 때 게 제일 많은데 4학년 때는 총 86페이지까지 제작을 했었네요, 제가. 그래서 뭔가 면접 보러 갈 때 이렇게 들고 가면 좀 멋이 없잖아요. 이렇게 딸랑딸랑 세고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구매해가지고 여기 앞에 표지를 한 번 더 만들고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제 뭐 제 개인 소개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3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색상을 좀 정해봤어요. 사실 제가 좀 좋아하는 색상으로 정해봤는데 핑크, 민트,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만드는 학생들은 더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지 않을까. 제가 뭐 아주 잘 만드는 포트폴리오는 아니어가지고 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거는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거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포트폴리오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포토샵으로 다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인디자인을 안 했냐 할 줄 몰라서 안 했습니다. 포토샵으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지만 포토샵의 용량이 크면 좀 무거워져가지고 약간 버벅거리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저는 포토샵으로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작품을 좀 추려야 되는데 다들 한 몇 작품 정도 넣었어요? 라고 여쭤보던 거예요. 근데 약간 저는 나는 질에서도 밀리지는 않는다. 근데 양으로도 좀 흥부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전 좀 작품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3권이나 나왔고 1, 2학년 때 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넣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나는 질에서도 밀리지 않아. 양으로도 승부할 거 해가지고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4학년 때는 이렇게 6작품을 넣었고요. 상대적으로 빈약한 1, 2학년 때 거는 3작품만 넣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거도 3작품을 넣었는데 퀄리티가 좋은 작품들로 마음에 드는 걸로 추려가지고 3작품을 넣었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표지가 있고 이렇게 열면 전 배지가 나와요. 그렇고 이렇게 넘기면 약간 포트폴리오는 저의 작품집이 아주 감성 있게 한경화의 작품집이 시작됩니다. 포트폴리오 시작됩니다.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컨텐츠가 나와요. 이렇게 넘기면 이제 자기소개 페이지. 자기소개 페이지 그러고 넘기면 이제 첫 번째 작품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앞 페이지는 이런 문이 있고
있고 뒷페이지도 이렇게 문이 땡큐로 끝냈어.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뭘 정해야 될까요? 먼저 용지 크기를 정해야 돼요. 저는 딱 A4 용지 사이즈거든요. 29710 이 사이즈인데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세로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용지 사이즈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용지 사이즈를 정했으면 그 용지에 잘 알맞는 레이아웃을 찾아야겠죠. 근데 우리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이나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래픽 디자이너 전문이 아니잖아요. 편집 디자이너. 그래서 핀터레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을 하나 잡아서 그거를 통일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있는 글자들의 폰트를 정해야겠죠. 일단 폰트는 여기를 보면 아마 크게 세 가지로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대제목, 그 다음에 소제목, 본문 이렇게 세 가지 폰트를 정해야 돼요. 근데 폰트는 제목은 프로젝트마다 달라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본문이나 중제목을 통일하는 게 좀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일해야 글자 사이즈가 같아가지고 좀 더 통일감 있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트를 정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컴퓨터 상에서 보는 거랑 용지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제목, 중제목, 본문 이렇게 세 가지 폰트를 정한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적어놔요.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로 한번 글을 써보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1:1 스케일로 이렇게 너무 잘 보이나, 너무 크진 않나, 너무 작진 않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 깔끔한 폰트 크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듯이 책의 순서도 3학년 때 거, 1, 2학년 때 거, 4학년 때 거 이렇게 책 순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잘한 거, 좀 못한 거, 그 다음에 잘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권의 책에서도 솔직히 면접관들이 열심히 보진 않아요. 스스스 넘기는데 뭔가 뒤쪽에 가가지고 마지막 작품이 힘이 빠지면 한 번도 안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 작품은 내가 제일 잘한 거 아니면 졸업 작품이나 공모전 제출한 작품을 놓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거는 약간 부족한데 하는 작품을 나와요. 그런 다음에 사실 중간이 제일 열심히 안 보는 것 같아. 마지막 작품은 그래도 약간 내 취향에 맞거나 아니면 나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거나 모두 잘했네 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맨 뒤에 넣어줘요. 그러면 약간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이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품이 이렇게 많은 4학년 때 작품 포트폴리오를 보면 요거는 졸업 작품이고 이 두 번째도 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가지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넣었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제일 재밌었던 프로젝트여가지고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이렇게 좀 컬러풀해요. 제가 패션을 좀 관심이 많은데 이 프로젝트가 패션 트렌드와 인테리어를 연관 지어서 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거여가지고 저의 약간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어서 추가를 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인쇄소를 정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다 포토샵이나 프로그램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1:1 사이즈로 재분하는 거랑 똑같이 한번 뽑아서 보세요. 뽑아서 보는 이유는 조금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오타 같은 것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1:1 사이즈로 한번 뽑아가지고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는 이제 파일로는 다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파일로 있지만 면접 볼 때 달랑달랑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뭘 해야겠어요? 이거를 인쇄할 인쇄소를 찾아야겠죠? 사람들이 너 인쇄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알려주고 싶진 않아요. 왜냐? 제가 발품 팔아가지고 동기들과 발품 팔아가지고 찾은 인쇄소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 알죠? 디자이너들끼리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거. 남들과 달라야 되니까. 근데 뭐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니까 알려주도록 할게요. 인심 썼다. 일단 인쇄소는 어디에 가면 제일 많냐? 충무로, 을지로에 제일 많습니다. 을지로 3가랑 충무로 그 골목에 인쇄소가 쫙 있어요. 가격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인쇄소가 갖고 있는 종이도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본 방식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발편팔한테 돌아댕기면서 여기가 나랑 맞나 라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인쇄소에서 포트폴리오, 이 개인 포트폴리오를 조금 귀찮아하긴 해요. 왜냐면 막 다른 곳에서 대형으로 막 몇백 부를 인쇄를 하는데 솔직히 우린 해봤자 1부, 2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안 된다 할 때 한 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이니까 가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를 인터넷으로 찾고 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좀 비교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작 기간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인쇄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쇄한 곳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필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인쇄를 했어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제 포트폴리오 이 표지에 스펠링이 틀렸어요. 최근에 알았지 뭐야. 아무도 몰랐으니까 된 걸로 합시다. 표지부터 속지까지 다 정했어요. 인쇄소에 가서 직접 샘플을 보면서 고르면서. 그래서 일단 겉에 있는 종이는 이게 잘 보이나? 약간 반짝이가 있는 종이거든요. 하고 약간 양감이 있는 종이에요. 이거는 아마 사진으로가 더 진짜 잘 보일 것 같은데 크림 엠보스라는 종이에요. 이게 뭔가 남들과 다른 종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특이한 반짝이 있고 양감이 있는 그런 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속에 내지도 골라야겠죠? 여기 안에 있는 종이는 이거는 제일 많이 하는 종이로 그냥 선택했어요. 왜냐면 요 내지를 너무 비싼 걸 고르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기본적인 살짝 광택이 있고 두께감 조금 있는 제품으로 골랐고 얘는 르누아르입니다. 광택도 살짝 있어가지고 약간 렌더링 같은 것도 이쁘게 보이는 약간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으로는 제본. 제본도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스프링 이렇게 뚫어서 한 제본이 있고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예쁘잖아요. 스프링 제본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풀 제본을 했거든요. 풀 제본. 여기가 이렇게 풀을 붙여가지고 하는 제본인데 이게 노출인데 이걸로 선택한 이유가 제가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을 약간 이렇게 렌더링이 이쪽으로 꺾이게 해가지고 두 장이 같이 나오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벌어져야 되는, 펴져야 되는 제본을 선택을 해야 돼가지고 풀 제본을 선택했습니다. 쫙 벌어지는. 저는 뭔가 렌더링을 길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뭐라 하지? 이렇게 실로, 실제본이 있는데 그거는 좀 단가가 비싸서 진행을 안 했고 풀제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얘 단점은 시간이 좀 지나면 떨어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내지 제본이고 표지는 어떤 제본을 했는가?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고 옆에 두꺼운 종이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표지가 이렇게 탁 붙인 거예요. 이렇게 탁. 그래서 이거는 샌드위치 제본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이뻐가지고 선택했어요. 저는 여기 하면 일반적인 책 제본을 하면 이거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얘 장점은 여기 부분 디자인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다른 이 필페이퍼에서 처음 이 샌드위치 제본을 봐가지고 이게 조금 가격이 나가도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제가 고른 인쇄소는 링크로 더보기란에 넣어드릴게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